거침없는 입담, 구수하고 찰진 욕, 런던 한량. 오늘은 제가 먼저 그 얘기 먼저 할게요. 여기 런던 시내 한국식당에서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. 오늘 나왔어요. 뉴스에 Seems that looks Korean이라고 나왔어요. 그러면 시 반대기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. 다른 직원분들끼리 다 아니까 조선족 사람들이에요. 50대 아저씨가 40대 아저씨를 죽인 거야. 이건 자세히 아직 안 나왔어 뉴스에. 개새끼들 왜 한국으로 나와. 다시 조사해서 나오긴 할 거예요. 여기는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. 조선족들도 많고 여기 북한 사람들도 많아요. 북한 사람들도 한 2,500명가량 탈불해서 일로 왔죠. 그건 좋다 이거지.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갖고 들어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으로 먼저 온 거야 살러. 그리고 나서 한국 여권이니까 영국으로 올 수 있으니까 북한이나 중국 여권 갖고 못 오니까 들어온 다음에 관광비자가 들어온 다음에 여권 버려버리고 자기 북한 사람이다.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. 뭐 김일성 노래부터.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야.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에는 여기 영국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. 80% 그러니까 2,000명이 넘는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. 한국 사람이 누가 불법 체류자야 지금. 옛날도 아니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중국을 통해서 오는 건 괜찮아. 한국 여권 안 가지고 들어오니까. 근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들어온 게 된다니까요. 코리아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거든 그게.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한국에서. 한국 여권을 받았으니까. 북한 사람들이 물론 뭐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. 착해요 대부분. 북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 나는 많이 아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.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코리아의 이미지가 좆같아지는 거거든. 뭐 그지야 씨발.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GDP 세계 12국가 그지냐고. 아야! 다른 식당 분들이 많이 아니까 조선족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줌마들이.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 하더라고. 50대 아저씨는 일을 한 지 좀 되신 분이고 이 40대 그러니까 10살이 어린 동생이죠. 근데 이제 안에서 시비가 붙은 거야.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 피면서 둘이 또 시비가 붙어서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나왔는데 쫓아가서 칼로 몇 차례 찌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당장 여기 신고를 하죠 당연히. 앰뷸런스가 먼저 오고 경찰차가 왔는데 앰뷸런스도 빨리 왔대요. 10분 만에 왔대요. 거기서 이제 응급치료를 하고 뭐 할 거 아니야. 죽은 거예요. 그분은 안 됐고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머더러고 살인사건이 나왔다 이거죠. 이게 물론 정정보도는 거의 돼요 여기는. 그런데 이 기사만 본 사람들은 씨발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. 족 같은 거. 씨발. 그게 개 족 같다는 거거든. 조선족들과 북한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. 이 주방에 한국 사람들 일을 안 해요. 이제 힘들냐 안 하려고 그래. 많이 안 해요.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게 참 무서운 사람들인데 나도 이럴 게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. 이럴 게 없었을 때 나도 빵을 가건 씨발 뭐 인생 쫀다고 가자 씨발하고 대가리 들이밀고 싸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좀 생기면 못 그러죠. 어쨌든 이 사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코리아의 이 그 안 좋은 이미지가 한번. 그리고 그 한국 식당 그 사장님도 내가 잘 알거든요. 나보다 거의 20살 많은 형님인데 1세대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이분은 무슨 죄야? 이분은 뭔 죄냐고. 점잖고 괜찮으신 분인데 이분은 뭔 죄야? 씨발 자기 잘못도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나오지 않았을 때 그지랄하고 뭔 죄야? 씨발 이분은 존나 억울한 거잖아. 그 식당은 망한 거죠. 이제 망한 거예요 그거는. 그걸 누가 손님이 가겠으며 여기 BBC 뉴스나 뭐 일간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다 봤단 얘기예요. 진짜 웬만하면 뉴스 다 보거든요. 누가 가 거길? 누가 가겠어요? 사람 죽은 그 식당을? 그 다음에 여긴 거의 한 5일 최소한 5일 또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. 이것저것. 그럼 문 닫아야 돼 거기. 당연히 닫아야지. 경찰들이 여긴 하루 이틀 조사 안 해요. 5일 일주일씩 해요. 철저히 하거든 여긴. 1975년도에 처음 생긴 한국 식당인데 영국에서 완전 망한 거지. 끝난 거지 완전히 그냥. 얼마나 억울하고 참 그 사장님은 자기 아버님부터 75년이면 지금 얼마야? 8, 9, 11, 50년이, 50년 가까이 된 식당이에요. 반세기가 온 식당.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. 물론 조선족 사람들, 북한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요. 대부분 착해요. 나도 많이 알고. 그 사람들 집에 와서 밥도 먹고, 냉면도 먹고,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좋아.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의 그 싸움, 이 빡돌았을 때, 다 이제 대부분 남자들인데, 여자도 살인자 한 명 있었지만. 아 그런 일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족같아지는 게 참 엿같다는 겁니다. 진짜 엿같죠. 얘기가 나온 김에 이빨 쌀 좀 덮을게요.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정년맨도 있으니까 또 중학교 1학년 때 기원이라는 새끼가 있었어. 기원
이름 말해야 돼, 그 개새끼. 카사노바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형님이라고 부를 새끼. 아, 그 새끼는요. 그 새끼는 떡에 관한 한, 진짜, 진짜 떡에 관한 한 이거. 세계 아무도 못 따라가. 진짜, 걔가 이제 나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, 한, 내가 추정하건대, 분명히 그 새끼는 뭐 어딜 가나 매번 만날 때마다 여자 당연히 바뀌고, 두 명 끼고 술 먹은 거 보통이고, 거의 한 2,500명, 서른 살 때까지 진짜. 지금은 4,000명 넘었으니까 4,000명. 같이 한 여자. 정말 끝내준 새끼예요. 이 새끼는 살아있는 전설이야. 이 새끼가 얼마나 대단한 새끼냐면, 중학교 1학년 때, 주조걸 오셨어요. 쿨걸들만 오네. 마침 일기 시작하니까 딱.